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오늘 저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우리 햄스터 새끼 네 마리 있잖아요. 이 네 마리 모두 눈을 떴습니다. 자, 짜잔. 안녕. 자, 엄청 귀엽죠. 지금 어미랑 친구랑 그리고 이 친구 이 두 마리는 지금 분양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가 된 상태고요. 지금 독방신세로 따로 있어요. 너무 이뻐요 지금. 안녕. 내 손 냄새를 좀 알아야 될 텐데. 아직 물지는 말고 옳지. 야. 자, 그나저나 오늘 이 친구들을 제가 키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집을 그리고 용품들을 많이 사왔습니다. 자, 짜잔. 이것은 바로 120리터짜리 전면에서 잘 보이는 리빙박스. 자, 제가 구매를 했어요. 여기 햄토피아라는 쇼핑몰에서도 구매를 했지만 제가 다이소 가서 되게 좋은 아이템을 제가 사왔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이런 거 이렇게 세워두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이런 거 사왔고, 냄비 받침대예요. 냄비 받침대인데 이거 넣어주면 잘 놀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사왔고요. 이가리도 한다 해서 제가 이거 깨물어서 그냥 타고 놀고 물어뜯으라고 하나 사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 아이템인데, 이게 뭐냐면 이게 유리 인테리어 할 때 여기다가 식물 넣어놓고 하는 건데 우선은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통로가 뚫려져 있기도 하고요. 애들 들어가서 놀이터 식으로 될 것 같기도 하고 먹이그릇 겸용으로 써도 될 것 같아요. 되게 짱 좋죠. 잘 뛰어 놀라고 제가 이거 인터넷에서 산 건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뭐야, 이걸 이렇게 꽂고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힝. 그리고 많이 뛰어놀으라고 이렇게 이것도 쳇바퀴도 두 개나 샀어요. 그러니까 놀이터를 많이 만들어 주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햄스터 그네예요. 이 천장 뚜껑에다가 붙일 수 있거든요. 이따가 한번 세팅해서 보여드리고요. 이것도 그네인데 이것도 천장에 매달 수 있는 그네. 그 다음에 이게 대박이죠. 이거는 그 다이소에서 5,000원 주고 사왔는데 이 고양이 갖고 노는 그거예요. 고양이 놀이터인데 햄스터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게 3층으로 되었거든요. 이거 한번 넣어줘 보려고요. 제가 나름대로 되게 많이 챙겼어. 야, 용품 진짜 많다. 자, 저희 사람들이 타는 디스코팡팡 있죠? 그거예요. 자, 우선은 애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서 우선 이렇게 헬스장 겸 활동력이 넘치는 사육장으로 꾸며보았고, 2층 집이 오면은 2층 집에 은신처가 있어요. 자, 우선은 우리 애기들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아 집으로 가자. 에구 무서워. 아이고 괜찮아. 아이고 무서워. 괜찮아. 아이고. 근데 혹여나 물까봐 조금 사실 겁이 나긴 하거든요. 그래도 사람 손이 무섭지 않다라는 거를 계속 이렇게 냄새 맡고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짜잔. 저기 약간 놀이터 해먹 같이 이렇게 달아줬는데 너무 줄이 짧아요. 그래서 우리 고양이 놀이터에 이렇게 올려두었습니다. 제 애들이 지금 돌아다니면서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하면서 엄청 돌아다니고 있어요. 자, 아, 이 친구들 모두 사이좋게 지내서 네 마리 모두 같이 길러고 싶은데 아마 이제 나중에 커가면서 이제 서열이 정해지고 성별이 구분되면은 뭐 싸우는 친구들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는 이제 분리를 제가 해줄 예정이고요. 현재 당장으로는 지금 네 마리 다 키우고 싶은 마음에 넣어놨어요. 자, 이거 되게 효과 짱이죠. 오, 대박 사건. 이게 진짜 다이소 가서 힛 아이템일 거예요. 그리고 저기 제가 지금은 자리가 없어서 이거를 빨리 넣어줘야 되는데 얘들 이가리를 많이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나무로 된 거 이거 냄비 받침대 사온 건데 놀이터를 하나 빼고 이걸 넣어야겠어요. 자,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밥도 넣어놓고 제가 한 이 친구들은 한 일주일 카테고리를 햄토리 카테고리를 육아이기 따로 만들어놨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친구들 성장하는 거 그리고 애들 먹이 먹는 거 노는 모습들 해가지고 보여드리러 와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우리 햄토리 친구들 집 꾸미는 거 완전 호텔 꾸미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자, 해서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안녕 요시. 야, 진짜 넓고 좋네. 120평 좋아하네 이거. 따라따라 따라따라 햄토리.